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한 측의 인프라 구축, 철도나 도로 현대화는 아직 전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철도를 놓는 것에 있어서 설계라도 시작하고 착공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북측에게도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둘째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에 전세금을 4억이나 올려받아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통위 소속의 그가 이번에는 억대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좀 또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얘기 논란거리는 간단하던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대북정책 보고받는 외통위소 의원이 어떻게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갖고 있냐.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개발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위원이고 또 국회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요. 좀 전에 그 질의하는 거 보셨지만 북한에 왜 철도 관련돼서 설계까지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홍걸 의원이 현대 로템 주식을 8,000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액만 1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로템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주로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시죠. 네. KTX 타시죠. 바로 열차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남북 간에 지금 철도 연결 문제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 당연히 현대 로템 주식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본인이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관련된 주식을 팔거나 이걸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직자가 이 알아야 될 기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홍걸 의원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요. 김홍걸 의원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서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문제를 다루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계속 내놓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왜냐하면 현대 로템 주식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철도 차량 신호 시스템 등을 만드는 회사고 증시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장애식품을 하니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김홍걸 의원이 이 주식 남북 관련 보고를 좋은 걸 받고 이 주식을 만약에 악용했을 경우는 그걸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까지 좀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충돌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사실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목포 부동산 문제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법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린 그런 판례가 벌써 1심이지만 생긴 것이고요.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이 보통 주가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영업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주가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과거 이 미북 1차 정상회담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구조에서도 지금 주가가 높게 형성되다가 최근 들어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꺼졌거든요. 이것이 영업 실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대북의 어떤 사업에 관련된 기대감 그런 희망감이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주식을 1억이나 넘게 보유한 김홍걸 의원이 국회에서 이 대북 철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이 주가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인영 장관에게 지금 철도 설계나 착공식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통일부에서 대북 철도와 관련된 설계안이라도 먼저 만들겠다 이 발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런 주식을 본인이 1억 넘게 보유하고서 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를 하더라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해충돌 100%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김원걸 의원 측의 해명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재산상의 이익을 볼 마음은 없고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 주식 처분하겠다. 김관욱 교수님. 예. 아, 물론 뭐 본인은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더 다시 논란거리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 주식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 중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하겠다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미 사실은 처분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통일통이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것에 예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사실은 먼저 처분을 했어야지 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면 본인의 말에 힘이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어떤 당위성의 문제에서 하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 제거해야만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걸 의원의 부동산 논란도요. 김 의원이 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만 해명도 그렇고 말과 다른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무주택자 14년 동안 네. 월세 전세로 이사를 9번 갔었어요. 저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네. 두어 달 안에 1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네. 빚이 없는 부동산은 유일한 것이고 네. 그게 동교동 집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친자였던 제가 자동으로 상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남북 경협 관련 주식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짚어봤던 아들에게 증여 분명히 뭐 처분한다는데 증여를 했고 전세값도 올리고 법은 아닌 법을 위법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좀 여러 가지 뒷말들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여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않겠죠. 저 재산 문제만 해도요. 뭐 재산을 처분하고 마는 건 자본주의에서 해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왜 아들한 처분하라고 증여했어? 그리고 왜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다 시세대로 받았어? 이걸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제가 김원걸 의원이었다면 그런 거래를 했으면 저는 전월세 상한법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왜? 제가 민망해서요. 나는 올릴 거 다 올렸는데 다른 사람 올리지 못하게 법에 발의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주식 본인의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법안에는 청행동 안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잠깐 그런 얘기 나왔죠. 여권도 답답하다고. 김홍걸 의원은요. 정말 처신 잘해야 됩니다. 왜? 본인의 처신 하나하나가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당히 누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삼선의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DJ 아들이랑 상징성과 당이 어려울 때 혼하면서 도와께 마음의 빚은 있다. 처신 잘해야 돼. 여러 번 아쉽다. 저 삼선의원이 그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앞서 첫 문장 있죠. DJ 아들이랑 상징성과 아들이 란으로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할게요. DJ 네. 아들이랑 상징성과 상징성과 예. 혼함에서 도와줬다 마음의 빚. 아마 공천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걸 저는 봅니다. 왜냐면요. 김홍걸 의원에게 아픈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릴게요. 예. 김홍걸 의원이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에 재임하던 시절에 최모씨 게이트 연루됐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금품이랑 향응 30억 정도 수수한 혐의를 실형까지 선고받아서 선고를 받았어 구속됐다 나온 사람이에요. 만약에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게이트에 연루됐던 사람이 20년 지나서 저 민주당에 공천 신청하고 공천 주겠습니까? 안 줄 겁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 줬겠습니까? 안 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원걸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왜 줬을까요?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를. 아까 그 삼선 의원이 얘기했던 네. DJ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호남에서의 마음의 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죠.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김원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입은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부, 여당, 청와대, 돌아가신 훌륭한 대통령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누가 된다는 걸 잘 아셔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행동 하나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맞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꽤 센 비판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예전에 예. 그렇게 옷골을 치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김원걸 의원 뭐 연이은 논란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